就把我带到美国.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边读语言的学校边申请研究所. 어느 학교 다니면서 대학원을 신청했고. 在美国的这段时间，我的英语进步了很多. 미국에 있는 동안에 영어는 많이 향상됐고. 也感谢上帝，也感谢上帝让我在那边有的教会有一个好的服侍. 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거기에서도 아주 좋은 교회를 다니게 됐고. 更好的是，上帝借着疫情免除了一个学科测验的考试. 아, 마침내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학과 테스트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我完全没有准备. 준비를 안 했는 상태였는데. 我只要准备英文. 영어만 준비하면 됐습니다. 所以很神奇吧? 아주 신기하지.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然而事情并没有我想的这么顺利. 하지만 모든 일이 내가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我申请了七个学校. 일곱 개 대학원을 신청을 했는데. 大部分都没有给我回应. 대부분 거의 다 저를 거절했어요. 一开始有一个学校有条件的录取我. 그 중에 한 학교는 조건을 내면서 입학을 허락한다고 얘기했는데. 要我去上学的第一年就要把那些 检定都补齐. 학교 들어가지만 1년 내에 모든 검증을 마쳐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내왔어요. 当时我非常的难过. 아주 힘들고 아주 슬퍼했는데. 觉得可能没有盼望.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可能就回台湾. 아, 대만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也觉得自己的能力不足.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했었고. 在那几周，我都不断的向上帝祷告. 그 며칠 동안은 그냥 주님께 기도만 했어요. 学习在困难中用诗歌赞美他. 그때는 아주 힘들었는데 찬송가로 그 기간을 넘겼습니다. 很奇妙的是，上帝透过一首诗歌和一段经文来安慰我.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찬송가와 한 마디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经文是这样说的. 이런 말씀입니다. 因为耶和华本为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他的慈爱存到永远.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거라. 他的信实直到万代. 그분의 신실은 만대까지 내려갈 거라. 那首诗歌的内容也跟这个经文很相似. 그러니까 하나는 是 第几章 第几节. 刚才是诗篇 100장 第5节. 103. 100장. 아까는 시편 100장 디지제 5절이었습니다. 시편 100장 5절. 아까 그 9절은 아까 그 계속 노래 불렀던 찬송가도 이 말씀의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那首诗歌的歌词是这样的. 그 찬송가의 가사는 이랬습니다. 一生信实对我顾念. 일생 동안 하나님의 신실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 一生美好带我到永远. 일생 동안의 아름다움은 나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我一切所有生命的气息. 내 모든 생명의 기식은. 我要歌唱神的良善荣美. 저는 하나님의 선량을 찬송합니다. 我那那时候每个晚上都听这首诗歌边流泪. 그때는 매일 저녁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很奇妙，在那个时候，我并没有收到任何的回应. 하지만 그때 이 노래 부르면서도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但是我的心情也从失望慢慢重拾了希望. 그럼에도 제 마음은 실망에서 약간 좀 회복되기 시작하고 희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我越唱越有信心. 노래 부를수록 더 자신감이 느껴졌고. 因为我知道，不论我的未来道路是往哪边走，神都一直带领着我. 내가 미래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가는 하나님은 저와 같이 계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他不会亏待我们. 저를 헛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因为我知道他主掌权.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권하고 계시니까, 장악하고 계시니까. 后来有一天我收到了一封录取通知书 입학 통지서를 받았어요. 告诉我他们无条件的录取我. 그 학교는 무조건 조건 없이 저를 입학시키겠다고요. 还给我每学期有奖学金. 그리고 학기마다 장학금도 좀 줬고요. 而且这间学校是我申请的学校里面排名最好的. 이 학교는 내가 신청한 학교 중에서 그 리스트에서 마지막 학교였었습니다. 是我没有想过会录取的. 이 학교에 전 그 합격할지 할 것을 전혀 생각 안 했었는데. 完全超过我的所求所想. 내가 내 마음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게 저한테 주셨습니다. 감사주, 谢谢他的恩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让我体会到他真的是在旷野开大道路，在沙漠开江河的时候.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길에 그 사막에서 길을 열고 광야에서 길을 열고 사막에서 물을 주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我想这两年的疫情对大家来说是一个很痛苦的辛苦的时期. 2년 동안의 코로나 시간은 여러분들도 아주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但对我来说是一个神借由环境来引导我的一个过程. 하지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很奇妙. 아주 그 특이하죠. 那我的见证就分享到这里. 네, 오늘 간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那我们接下来唱第 第四首的《因你与我同行》. 接下来我们来唱第五首的脚步，愿神都带领我们每一个人前方的道路，然后让我们越走的越有祝福，走在他的恩典之中。 脚步带着我的脚步，一步一步都有祝福。每个脚步我要紧紧跟随，走在蒙福的道路。求给我更多的勇气，给我更多的信心。 让我勇敢踏出跟随你的脚步，跟你行在水面上，跟你走在旷野里，曲曲折折我也不在乎。我只要更多信靠你，只要更多顺服你，凡事出于你的我就默然不语，就算经过黑暗。
就算遇到暴风雨，在你手中都将变成祝福。那我们今天的诗歌赞美就到这里，那我们把接下来的时间交给正道的弟兄。